지금까지 인류의 발전은 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조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 일주일, 1년 혹은 평생을 생각하고 창조하고 실패하고 다시 생각하고 창조하고 실패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간은 좀 더 무한한 가치를 가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 창조적인 생각을 도울 무언가가 있다면요. 신기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런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미지가 나오는구나.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이미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미지들을 보여줘서 그런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Because it helps so tremendously in terms of generating, pulling new ideas in the ideation stage, I think it's really incredibly powerful and it shortens the time tremendously. 검색창에 몇 가지 텍스트만 입력하면 복잡한 보고서는 물론이고 스릴감 넘치는 소설책도 개성 넘치는 그림도 뚝딱 만들어주는 AI는 단순히 기술을 넘어 이젠 하나의 사회 트렌드가 되었죠. 최근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은 판단, 추론, 뭐 인식이 아니라 생성하는 거죠. 글도 생성하고 그림도 생성하고 음악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이제 Generative AI라고 해서 생성형 AI 또는 생성 AI 그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일은 줄곧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창작의 일까지 AI가 상당 부분 해낼 수 있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화장품 패키지 디자이너로 일하는 두 사람은 작년 5월 AI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언어 기반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AI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 어떤 느낌이 날까? 라고 그냥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화장품 패키지 작업에 사용한 생성형 AI는 LG AI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엑사원 아틀리에입니다. 아틀리에는 예술가나 디자이너 같은 시각적 창의 전문가들에게 이런 AI와 협업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실제적인 이미지로 구현해 줄 수 있게 돕는 협업 툴입니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다시 뭐 텍스트로 변환한다든지 통체적인 좀 사람과 비슷한 인지과정을 가지는 네, AI 모델입니다. 매번 이제 시즌은 돌아오다 보니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한 시안당 보통 2, 3일은 걸리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시안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워킹데이로 9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한두 가지를 하기에도 사실 좀 시간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더 좋은 퀄리티를 향한 욕심은 언제나 넘치지만 늘 그렇듯 시간이 문제였죠. 엑사원 아틀리에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한 번 입력할 때 최대 256개의 이미지를 300초 만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만든 패턴들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정형화돼 있다면은 이 친구가 만든 패턴은 굉장히 다발적이고 법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막 섞인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새롭게 보였던 것 같아요. 보는 방향성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AI가 워낙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학습량과 이미지들을 넘어서는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거시적으로 보게 된다 해야 되나? 아, 이러한 방향성도 있겠구나 하는 발상의 전환? 검색할 때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주를 검색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스페이스라고 검색을 하지 않고 히든이라든지 미스테리어스라든지 그런 형용사들을 붙여가지고 키워드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붙이면 붙일수록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아트웍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AI들은 정말 구체적인 이미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엔드아웃풋으로 활용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 아틀리에는 오히려 디자이너들의 이런 창의적인 영감의 틈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맥락들이 담겨져 있는 이미지를 여러 개를 동시에 뽑아내므로써 사용자들이 내가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 아니면 이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인데 되게 좋네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시발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저희 아틀리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스쿨인 뉴욕 파슨스.
작년 엑사원 아틀리에를 처음 만난 이곳 학생들과 교수들은 AI가 인간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LG Exaon really kind of, for me, is in a positive way how the AI technology can be actually applied into creative processes, not in a way that that is hindering someone's creativity by making it too easy or making it too automated. It was very provocative, and I like that aspect of it. It gives you a good amount of, like, it gives you options to look through. My attention span when I'm looking for things, like, for example, if I'm scrolling through Pinterest for something, then I'm only going to look at results as long as my patience lasts. And that always might not be the best collection of things I get, because that is going to be dependent on SEO and ads and other factors. But with X7, it was good that I could get exactly what I wanted. What is very shocking and controversial, talking about the AI is able to do creative work. A lot of my colleagues and others, they might have been more skeptical of this idea only 2 years ago or 1 year ago. The general tendency to think about it is that any artwork generated by AI doesn't have artists like to call this a soul. They believe that it's there when it's made by a human. I don't personally share that view. I think, like, it depends on the beholder, on how you see it. And for me, it does count as creative work because it in turn inspires me. AI가 만든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창의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예술 활동은 지금보다 더 즐거워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AI와 함께 만든 예술 작품, 과연 그 저작권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 AI 특징이 학습을 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용자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는 엑사원 아틀리에를 개발할 때 특히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추구하는 이제 AI 방향성 중 하나가 이제 리스폰서블 AI이기 때문에 이런 AI를 학습시킬 때 있는 학습 데이터들에서도 라이센싱상의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추후 이를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인지도 같이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윤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고 LG AI 연구원이 저작권 문제가 없는 3.5억 장의 이미지 라이선스를 구매해 AI를 학습시키는 이유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AI에게도 지켜야 할 룰이 필요한 거죠. 일하는 인간에게 둘도 없는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는 AI. AI는 점차 한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시간을 24시간 내내 움직이는 경우는 AI를 도입하면 진짜 좋아요. 하나에 매달려서 쭉 끝날 때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시간들을 재분배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음을 위한 재투자를 위한 시간 활용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근무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든 부분들을 AI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할 때 만족도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들이 있거든요, 디자인 쪽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이제 AI가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다면은 저는 조금 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 영역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AI 연구원은 엑사원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위 1% 수준의 전문가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AI 아티스트 틸다는 3,000장의 이미지와 패턴을 창작해 뉴욕 패션위크에서 약 200벌의 의상을 선보였고 논문, 특허 등 전문 문헌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수식과 표, 이미지까지 스스로 학습하는 AI는 신약과 신소재 개발 등에 도움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보도로 전문화된 AI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점점 AI가 발전이 되면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디자이너와 같이 사용을 하는 디자이너는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는 약간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아이인데요. 그 사용자가 사실 어떤 걸 원하는지 잘 입력하면 정말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잘 이루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못된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는 당연히 좋지 못한 결과나 나쁜 걸 야기할 수도 있겠죠. AI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줄 수 있더라도 그 베이스에서부터 새로운 색깔을 내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하는 건 결국 소원을 잘 빚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과 AI가 준 데이터 자료를 종합해서 새로운 나의 의견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또 다른 측면은 AI보다 더 창의적인 사고력이 더 필요한 거죠. AI는 우리의 시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인간을 보다 나은 모습으로, 우리 삶을 지금보다 나은 시간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AI라는 존재를 당신의 좋은 조력자로 맞이한다면 말이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LG의 전문가 AI로 또다시 우리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 겁니다.